그럼 결국 그 구두 신고 그 배를 탔다 이 말입니까? 네. 아니 근데 여기 계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안 가보셔도? 장 변호사님. 예. 저는 이곳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일도요. 왕생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데 얼굴 좀 보자.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 시댁에서 절 죽이려 했어요. 열나비를 받겠다고요. 세상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예,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기 계신 저분이 절 구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분이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제 여식의 목숨을 구해주셔 큰 은혜를 입었으니 뭐라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계시는 동안 편히 드시고 쉬시길 바랍니다. 명예까지 더럽힌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면 어찌 이 집에 발을 디뎌놔. 죽거라. 너는 이미 우리에게 죽은 딸이니 죽거라. 제발. 알려주세요. 알려줘. 알려. 어서 도망가거라. 가, 어서! 네 아버지 오시면 너랑 나랑 둘 다 네 아버지 손에 죽는다. 내 새끼 죽여도 내가 죽이겠다고 우겨서 여기 온 것이니 가거라, 어서! 어디든 가서 죽은 듯 숨어 살아. 어머니. 그러게.
참지도 할 수 없는 남자를 왜 데려와? 네 아버지에게 가문의 명예는 자식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임을 정녕 몰랐던 게야.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 어머니, 그분은요? 그분은 어찌 되셨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니 어찌 된 일이냐. 분명 비서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황소도 즉사시키는 맹동인데 왜 여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쇠뇌들도 도무지 알 수 없다. 절대로 잊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고통도 시간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저야 그 긴 세월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런 생각은 들대요. 인간은 죽을 걸 알면서도 참 열심히도 사는구나. 언젠가 헤어질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할 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어리석은 게 바로 인간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괜찮아지겠죠.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나중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에게 정말 나쁜 일이 생기면 지금 아무렇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초콜릿 CF로 얼굴을 알린 천송이가 정식으로 드라마에 데뷔한 것은 성인 연기자도 어렵다는 정통 사극. 주인공의 아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지만 성숙하고 당찬 이미지로 이력 하이틴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모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국민 여신의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첫사랑이요? 아, 질문 진부해. 아, 첫사랑. 뭐 데이트 몇 번 해봤지만 아직 딱 첫사랑? 뭐 그럴만한 사람은 없고요. 어렸을 때 크게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날 구해줬던 아저씨가 있거든요. 얼굴이 자세히 생각은 안 나고 키가 좀 크고 훈남 스타일? 최고였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신비스러우면서도 다정했던 느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아저씨도 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 그분 보면 딱 알아볼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선상파티 중 탐녀배우 실종이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전국이 사흘째 들썩이던 가운데 오늘 오후 4시경 한강수색대는 서강대교 남단에서
시신을 발견,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원 확인 중이며 현장에는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예, 조사 중이에요. 아니, 알았어요. 예,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이에요. 빤해요. 제 경험상 이거 무조건 자살이죠. 평소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고 죽기 며칠 전부터 트위터에도 남겼더구만. 사는 게 힘드네 어쩌네. 그날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내가 다 들어봤다고. 만취 있었대요, 만취. 이거 딱 답이 나오거든. 톱 여배우 우울증 극복 못하고 술김에 자살. 이거라고. 저희 검사님이 초짜시라 열정이 넘치셔서요. 일단 알아보는 데까진 알아보고 싶으신가 봐요. 아, 난 뭐 이런 사건이 우리 관할에서 터져가지고. 아유, 이 기자들 때문에 뭔 일을 못하겠다고. 빨리 사건 종결해. 뭐 하세요? 박 형사님이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 알아요. 유석 검사님. 근데요, 이번 건은 좀 빨리 마무리하시죠. 지금 유족들도 부검을 원치 않고요. 검시관 말로는 저항은 방어운이 없어. 외부에 함몰되거나 맞은 적도 없어. 에? 그렇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빤해요. 내 경험상 이거는 무조건... CCTV부터 확인해볼까요? 아, 그거 내가 벌써 대충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대충 보면 안 되고 자세히 봐야죠. 그날 이 초대된 하객은 총 77명이었고요 철저한 신분 검사를 거쳐서 입장을 했어요. 하객들과 직원들 외 외부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이거죠. 신랑 신부가 연예인하고 재벌계 쪽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객들도 뭐 얼굴 딱 보면 아는 그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에? 야, 이거 뭐 이게 레드카펫이지 이게. 아, 추워. 아, 나 발에 소름 돋는 거 봐. 아, 나 추워. 이 헉헉하신 걸 누가 입으래? 아, 긴팔 입어. 뭐 긴만큼 올라오는 거. 아, 추워. 아니, 매니저는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사진 유출될까봐 그런다잖아. 아무튼 유난을 떨어요. 그래, 우린 유난 떨지 말고 조용히 쉬고 올리자. 어디 성당 같은 데서 기품 있게. 꼭 그래라. 내가 축의금 기품 있게 많이 들고 꼭 갈게. 섭섭하게 또 빈말 한다. 나 빈말 같은 거 안 하거든. 어, 오빠. 형. 안녕하세요, 오빠. 어,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죠? 그래, 반갑다. 아, 참. 아, 나 궁금한 거 있었는데 오빠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요? 왜? 아니, 한유라 걔가 애쓰 그런 남자랑 결혼하게 될 거라나 뭐 그러는데. 아, 그 집안엔 아들이라고는 둘 뿐이잖아. 오빠하고 휘경이. 난 아니야. 나 한유라 알지도 못해. 한유라 씨라면 나도 우리 백화점 모델이라 안면 있는 정도지. 그죠? 아, 한유라 난 걔 그럴 줄 알았어. 아, 몸뽕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쳐? 어? 연기를 그렇게 하지 좀. 야, 사람들 보잖아. 너 안 그래도 요즘 한유라랑 사이 안 좋다고 말들 많아? 사이 안 좋은 거 사실인데 뭐. 신부 대기실 어디냐? 맞네, 눈도장들 찍고 와야지. 어디냐? 어머, 언니! 어! 아니,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병원은 또 언제 갔다 온 거야? 아, 아무튼 언니의 근면 성실함은 진짜 내가 본받아야 돼. 살짝 만진 건데 괜찮니? 너무 어려 보여서 수지가 친구 먹자 덤비겠어. 어, 야, 그 정도는 아니다. 축하해, 서영아. 고마워. 아, 참, 네 부케 내가 받기로 했다. 부케 나림이가 받기로 했는데? 걔
남친이랑 깨졌대. 그럼 넌 누구 있어? 결혼해? 이따 자정에 불꽃놀이 한다며? 어. 기대해라. 그때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을 거니까. 아니면 남의 결혼식에서 본인이 이벤트를 해요? 아, 하다 하다 이제 구두까지 따라 신냐? 나 이거 따라 신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니들은 만나면 싸우냐? 옆에 서기나 해. 사진 찍게. 저희 좀 찍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신부 가까이 한번 모여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니들 뭐하냐? 찍어주세요. Now. 아씨, 눈 감았어. 한 장만 더 찍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여기들 보세요. 하나, 둘, 셋. 한유라 어딨냐? 못 봤는데? 왜?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이거 놓고 갔어. 니들 또 한판 했냐? 아, 내가 맨날 한판 하는 사람이냐? 어, 배고파. 뭐야? 이런 거밖에 없어? 다른 거 먹을래? 파우라도 있어. 캐비어랑. 아, 야, 그런 거 너나 먹어. 여기요. 여기 개불 있나요? 예? 야, 여기서 뭐 그런 걸 찾아. 아니, 물가에 왔는데 그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주에 개불 한 접시. 나. 왜? 내가 창피해? 감독님? 안녕하셨어요. 어, 그래. 아, 그 새로 영화 들어가시죠? 시나리오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니, 왜 그게 샘 씨한테 갔지? 보안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네? 송이한테 주셨잖아요. 송이가 읽길래 옆에서 슬쩍 봤어요. 좋은 역할 있으면 저도 불러주세요. 어, 봐서. 언제 술 한잔하게 한번 놀러 오든가. 네? 아니, 불러달라며. 언제 한번 부를 테니까 오라고. 어? 그 영화 크랭크인 되는 거 확실해? 투자가 돼야 영화를 찍지. 박민규 감독님 영화 SNC 엔터에서 투자 주면 들어가고 안 해주면 못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당신 누군데? 아, 전 SNC 이재경 상무동생 이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이 투자 이런 건 다 결정하는데 그 양반이 그 예술혼이 없어가지고 영화 같은 걸 잘 몰라. 자꾸 나한테 네가 보고 재밌는지 없는지 얘기해달라는데. 아,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시나리오? 재미없던데.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려고, 내가. 야, 왜 그랬어? 왜 그러기는. 야, 너 저 사실 손 못 들었어? 완전 변태 양아치래. 저런 놈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놔. 아, 그리고 남자 나 말고 다 늑대니까 혹시 남친 생기면 바로 이 오빠한테 보고하고. 내가 딱 봐서 괜찮다 허락해 주면 만나란 말이야. 네가 뭔데? 나?
너는 네 베프의 남편 되실 분이지? 응? 야, 그러잖아. 네 베프는 어디 갔냐? 술 가지러 갔잖아. 또? 아니, 뭐 천수이 걔는 무슨 지가 뭐 쓰레기 여신이야? 아니, 뭔 술 한번 마셨다면 끝장을 봐. 송이야, 거기 위험해. 어? 야,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송이 어디 갔어? 술 가지러 갔다며. 방금 전에 저 끝에 있었는데? 무슨 일 있대요? 아직 끝나려면 한 시간 남았잖아요. 몰라. 무슨 배에서 누가 없어졌다는 것 같던데? 사람? 누구? 어, 야야. 세미야. 무슨 일 있어? 송이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예? 우리 누나요? 아, 그리고 유라 언니도 없어졌어요. 지금 안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예? 아니, 뭔 일이야? 야, 천성이!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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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무슨 또 얼마나 먹은 거야? 이때 시간이 새벽 1시 42분. 천송이 씨가 마지막으로 크루즈를 빠져나간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수색을 해봤는데 한유라는 이 끝내 못 찾았고요. 사망 추정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여자 화장실에서 천송이 씨랑 있었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이때 둘이 좀 다퉜다고 하거든요. 그게 밤 11시 반경이라고 하고요. 한유라가 없어진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게 12시 반경이라고 하니까 그 1시간 사이에 일이 터진 거겠죠. 아유, 검사님, 기자들이 자꾸 전화를 해요. 천송이 때문에 한유라가 그렇게 된 게 맞냐고. 한유라 씨가 죽은 게 왜 천송이 씨 때문이에요? 모르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았대나 어쨌대나 아무튼 소문이 그래요. 나쁜 소문일수록 강력합니다. 옛날엔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 모든 소문이 시작됐죠. 지금은 우물가 대신 커피 자판기 근처, 커피 전문점, 술집, 휴게소, 인터넷 블로그 등 사람들이 놀며 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소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치명적으로 나쁜 소문 말입니다. 야, 그거 들었어? 한유라가 천송이한테 만전당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한 거래. 평소에도 엄청 괴롭혔다며. 진짜? 천송이 오늘 학교 안 나왔죠? 그런 짓 해놓고 싸돌아댕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봤어? 천송이 걔 진짜 장난 아니더라. 웃는데? 봐봐.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내 얘기, 내 드라마 얘기 오른쪽 그거밖에 할 게 없나 봐. 아유, 좋아요. 웬일이야. 그게 여기든 칭찬이든 아니다. 4%짜리 드라마 하면서 누가 드라마를 시작했는지 끝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보다. 아, 맞다. 언니 지난달에 끝난 드라마 4%로 끝났지. 참, 그거 내가 안 한다고 깜짝 놀랐어. 알 수가 없어, 여자들은 진짜. 귀엽다. 괜히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아, 여기 줄게요. 오늘 오후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탑 탤런트 한유라 씨인 걸로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한 씨는 지난 23일 동료 배우 노소영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실종돼 매니저 박모 씨의 신고로 경찰이 소재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정상의 자리를 지켰던 여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 한유라 씨와 동료 여배우 시양과의 불화가 죽음의 원인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라가 우울증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천송이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반말해가며 개망신 주고 그러면 누구라도 열받지 않겠어요. 우리 유라가 애가 착하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죽이 하루 전날도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에이씨. 만화책 몰래 교환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타이거즈랑 당구치고 스티브 잡스 불러서 컴퓨터 고치는 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거 8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겁니다. 돈이 괜히 모이는 줄 알아요? 아, 근데 저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천송이가 한유라를 괴롭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유라가 지금 자살했다는 얘기인 거죠? 와, 못됐네 천송이. 결혼해줄까 고려 중이었는데 내 여자리스트에서 삭제해야겠다. 저기요, 천송이가 솔직히 싸가지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럴 애는 아니거든요? 내 중고된 친구라서 내가 길 잘 알아요. 왜 웃어요? 아니 우리들로 뻥치지 말라더니 자기는 천송이 친구래? 너무 가셨네. 너무 가셨어. 왜? 천송이가 가끔 보면 만화방 놀러 온다고 하지? 처음에 뻥은 진짜. 아유. 기사들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갔는데요. 여론도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 최기자, 네가 전화를 안 받아. 같이 골프 치고 수사목이 줄 때만 형님이냐? 범인은 얼른 송혜 집 가서 피신시켜. 기자들 들이닥치면 다 만나온다. 얼른! 네. 오세요, 빨리요. 왜 갑자기 사람 생겼어? 아직 뉴스 못 봤어요? 한유라 씨 결국 발견됐대요. 죽었대? 네. 어쩌다? 사고래? 어떻게 된 거래?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가 더 죽게 생겼어요. 왜? 일단 나오세요. 기자들 올라가니까 빨리요. 그냥 빨리빨리빨리 가고 있으니 시키야. 아니요, 엘리베이터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기자들 엘리베이터 탔어요. 비상계단. 비상계단? 비상계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또? 그쪽으로도 몇 명 올라갔어요. 집으로 일단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 어. 야, 근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냐? 일단 도망가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 야, 네 집 비번 몇 번이지? 모르죠. 저번 거 누나가 바꿨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바꿨냐고!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확실히 있지? 있어. 아까 매니저가 통화하는 거 내가 들었어. 그럼 언젠간 나오겠지 지가. 아니 이게 무슨. 부장님, 소송이 집에 있는데
네, 잠수탄 거 같아요. 안 나와요? 좀 봐줘요. 나 지금 나가면 쟤들한테 물려 뜯겨 죽어요. 지금 상황에 되게 미안한 말이긴 한데 혹시 라면이나 찬밥 있어요? 내가 어제부터 뭘 잘 못 먹었다니 허기 가져서. 나가. 나가라고. 네, 부장님. 마일면 통째로 주세요. 그럼 천송이 반, 한유라 반 하죠. 여기는 배우 천송이 씨의 집 앞입니다. 한유라 씨의 죽음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왔는데요. 일단 배를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아, 여기 이웃주민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저기요, 혹시 천송이 씨 본 적 있으십니까? 카메라 치워. 네. 야, 그게 말이 되냐? 한유라가 왜 나 때문에 죽어? 사람들이 진짜 그걸 믿는단 말이야? 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노출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집에는 잘 들어가셨죠? 하루만 인터넷 보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게... 아, 씨, 배터리... 뭐야, 핸드폰도 없이 삐삐 쓰더니 집 전화기도 없어? 아이씨, 이 인간 세상 혼자 사나. 나 여기 갇힌 거냐 지금? 왜? 나 피곤해. 송이 어떻게 하고 있니? 나 집에서도 천송이 친구야? 엄마 딸 아니고? 응? 천송이 어떡하고 있냐고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꺼놨어. 송이도 연락 안 되고. 그래, 걱정이네. 오빠는? 네 오빠 요새 바쁘잖아. 근데 참 용하네. 뭐가?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뭘 좀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천송이의 운은 딱 작년까지라고. 올해 큰일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깜깜하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넌 딱 반대래. 천송이의 운이 다하면 그때부터 네 운이 핀다는 거야. 엄마, 나 엄마한테 실망하려고 그래? 응? 나 걔 친구야. 얄미울 때도 많지만 10년 넘게 우린 친구야.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그리고 아니, 송이가 엄마 딸이야? 엄마가 송이 걸 왜 봐? 그래서 너 언제까지 조연으로만 살 건데? 네 인생이 조연인 게 넌 좋아? 난 싫어. 내 딸이 조연이니까 나도 조연이야. 엄마, 너 인생이 왜 재밌는지 아니?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재밌어. 모르는 거야, 어떻게 뒤집힐지. 네가 그렇게 오래 좋아해온 휘경이 걔도 네 거 만들고 너만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난 내 딸이 그렇게 판을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 이게 웬 난리냐고. 아직 수사 중이라며. 자살인지 사고사인지도 모른다면서 왜들 이래 진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수습을 해볼 테니까. 그래. 나 얘기 중이잖아. 지금 광고주들 쪽에서 난리들입니다. 응? 모델 품위유지 정지받았다고. 아, 소송하겠다는데도. 아, 그 드라마 쪽에서도 좀 보자고 하고요. 왜? 아, 지금 시청자 게시판이 마비됐답니다. 아, 아무튼 어머니, 저희가 잘 수습을 해볼 테니까 일단 돌아가 계세요. 전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만. 참, 안 대표.
저번에 얘기했던 거 말이야. 우리 송이 재계약 문제. 한 달 땡겨서 하자며. 그러지 뭐. 네. 그러자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제국이며 팬텀에서 꼬신다고 헐레당 넘어가고 그럴 순 없잖아. 나 그렇게 의리 없는 여자 아니야. 도장 언제 찍을까? 오늘 온 김에 찍고 갈까? 아, 어머니. 오늘은 계약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 문제 차차 얘기하시죠. 저 먼저 좀 실례할게요. 얜 뭐 하는 거야? 아, 나쁜 새끼. 배고프다고 그렇게 기랬는데 한 번 기어나가더니 오도 가도 않고. 아, 인정머리한 새끼. 호랑이도 제 발로 온다더니. 제 말하면 오는 거겠지. 라면 같이 안 먹을래요? 그럼 앞에라도 앉아 있어요. 내가 왜? 밥 혼자 먹기 싫으니까. 혼자 먹으면 입맛이 없어가지고. 응? 하여간 인간미라고 하는 새끼. 대일령 같은 새끼야.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괴물질을 해? 뭐야? 내가 언제 다 먹은 거야? 딱 세 젓가락만 말려 그랬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어? 그림 있어 보이는데 짝퉁 주제에 진퉁 같아? 치. 어휴, 이게 다 뭐야? 지구에서 마지막 3개월의 기록?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뭐예요? 소리도 없이. 언제 들어왔어요? 내가 묻고 싶은데. 여길 언제, 왜 들어와 있어? 아이, 나 화장실 찾다가. 아, 근데 여기 뭐예요? 이건 다 뭐고? 투자 앞뒤나? 옛날 책이나 그림 같은 거 사모고 그런 거? 뭐 골동품 재테크 뭐 그런 거? 나와. 나가.
아, 방에 들어간 건 미안한데요. 어떻게 나가요, 지금? 알아서 하고. 다들 날 어떻게 죽일까? 찢어 죽일까? 말려 죽일까?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외간 남자 집에서 나가봐요. 난 진짜 가루가 돼서 죽는다고요. 내 알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스승은 제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 참 세태가 각박해졌다지만 이 우리네 사제 간의 정이란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가 곤란에 빠졌을 때 스승이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당신 스승이야? 그쪽? 난 그쪽을 내 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나가. 끌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야! 야? 놔라 이거? 뭐? 나 스승 아니라며? 아 괜히 존댓말 썼네. 진즉말 편하게 깔걸. 이거 봐 천송이 씨. 왜 그래 도민준 씨? 말난 김에 민증까지? 몇 살인데? 나보다 어리지?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 도민준 씨도 같이 죽는 거야. 왜냐? 그쪽은 천송이의 숨겨진 남자라고 기사가 쫙 뜰 거니까. 온 나라에 얼굴 탁 까발려지고 인생 한번 시끌벅적하게 살아볼래? 어? 일거수일투족 감시 다 당하면서. 그거 생각보다 끔찍해. 조금만 있게 해줘. 부탁할게. 첫째, 이 집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안 만져. 안 만져. 둘째,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마. 안 해. 안 해. 그럼 고맙단 의미로다가 악수라도? 셋째, 반경 1m 접근 금지. 아 뭐야. 아 너나 접근하지 마 너나.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영화 찍고 그러는 줄 알아? 어? 정우성, 강동원, 원빈 내가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들. 희한하네. 남자라면 날 안 좋아하기가 불가능한데. 취향이 딴 쪽인가?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에서도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요. 이대로 사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유라 씨 노트북에서 상매님 관련 영상과 통화 내용 녹취본이 발견됐습니다. 노트북은 처리했으나 따로 사본을 저장해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본은 어디 있는데?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USB를 클러치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결혼식 날 가져왔던 그 클러치입니다. 찾았어? 아니요. 크루즈 안에는 없었습니다. CCTV 확보해. 누가 가지고 왔는지 알아내. 네. 형! 나와보세요. 왜? 뉴스 봤지? 한유라 죽은 게 왜 우리 성희 탓이야? 아, 나 미칠 것 같아. 안에 기자를 좀 모아줘봐. 자살이 아닐 수도 있잖아. 사고사일 수도 있고. 어? 막말로 타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외국에도 그런 사건 많았어. 보트나 유람선에서 자살을 위장한 타살. 수사 중이니까 밝혀지겠지. 아, 그걸 어떻게 믿냐고! 못 가자, 못 가! 야, 여기! 나니까, 우리. 뭐야, 이 것들은 다? 저기요, 어디 기자예요? 나 대한일보 김혁수 기자요. 저 유일신문 나재호입니다.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벌써 다 눌러봤지. 이럴 때 천송이 남자친구나 뭐 그런 애가 딱 들이닥치면 진짜 백뉴스인데. 아 저기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일로 와서 군만두라도 좀 먹어요. 아유 괜찮아요. 일로 와요. 자, 아 지금 안 나온다니까. 일로 와요. 아, 네.
안에 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다니까. 매니저가 빼낼래다 못 빼냈어요. 아니 그럼 애가 천송이 씨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때문에 한유라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야? 그때 미용실에서 봤잖아. 한유라가 나 꼴보기 싫다고 한강에 몸을 던질 사람이냐고. 절대 그럴 사람 아니거든. 마지막 봤을 때도 곧 결혼할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나이가 서른밖에 안 됐다고요.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찜찜하고 미안한 거야. 그 여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데? 마지막으로 본 건 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뭔 소리야? 막말로 우리가 불륜이야? 한유라 들어가자. 나 아는 사람들 오빠 아는 사람들 죄다 온 것 같던데 기대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지. 나 이따 깜짝 발표할 건데 그 얘기 들으면 오빠도 아마 놀랄 거야. 유라야. 응? 너 요즘 우울증은 좀 어때? 내 우울증이야 오빠하기 나름이지 뭐. 얼마 전부터 약도 끊었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건강관리 잘해. 뭐야? 둘 사귀는 거 맞네. 아, 재경 오빠 순 대수. 아, 엄마야. 와, 놀래. 뭐냐 너? 설마 엿들었냐? 살짝. 나 오늘 그 사람이랑 결혼 발표할 거야. 근데 꼭 재경 오빠 해야 되는 건가? 무슨 뜻이야? 아니 나는 솔직히 언니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남자한텐 꽤 매력 있는 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재경 씨는 아닌데 나 혼자 매달리는 것 같니?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렇던데요. 건방 떨지 마.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오빠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할 수 없는 속사정. 그게 뭔데요? 내가 그걸 너한테 얘기할 것 같니? 아니, 뭐 나도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고. 나 결혼하면 바로 은퇴할 거야. 나 없어지면 너 혼자 다 해먹어라. 별 걱정을. 지금도 충분히 잘 해먹고 있거든요. 싸가지 없는 기집애. 한마디를 안 줘. 사도 낱말하시네. 가?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였고.
그리고 나선 파우치를 주려고 앞만 찾아도 안 보였어.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왜? 사실은 나 그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 이제 웬만큼 본 것 같은데 슬슬 정리하시죠. 다 나와 있는데. 에? 아이, 그만하고. 근데 이게 누구죠? 리스트에는 없는 사람 같은데. 누구요? 여기요. 누구요? 천송이요? 아니요. 그 옆에. 그날 배에서 내가 잠든 모양인데 그때 꿈을 꿨거든? 꿈에 급족이 나왔어. 너무 생생해서 그게 진짜 꿈인가 싶은 거지. 정말이네? 아, 이 사람은 하객 리스트에 없어요. 직원 리스트에도 없고, 누구지? 근데 이건 맞죠? 뭐야 이거? 어디 간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어, 소름 돋아. 이거 귀신 아니에요? 귀신? 맞네, 귀신 맞네. 아, 이거 화면 조작하신 거 아니죠? 이게 강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 같은 거 뭐 그런 건가? 아, 이씨 무섭게 이제. 아, 근데 같이 사라졌어요. 뭐가요 또? 이 남자가 사라질 때 천송이 씨도 사라졌어요. 이거 뭐죠? 너무 생생해서 그게 꿈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가 싶은 거지. 혹시 그날 거기 왔었나?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왔을 리가 없는데. 근데 난 분명 거기서 그쪽을 본 것 같단 말이지. 그럼 그날 뭐 했는데? 뭐야?
키스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인물이 이렇다 보니 유혹이 많았죠. 기니 할 말이란 게 무엇이요? 선배님, 이거 단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단원 김홍도, 왕세손의 초상화까지 그렸네요. 요즘 한양에선 가장 대세인 화공이옵니다. 제 마음이니 받아주시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양 최고 절세가인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지. 허나 그 전에 고백할 것이 있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오? 예? 나는 저 별에서 왔소. 그래도 괜찮겠소? 아니 되겠지. 우리는 서로 다른 별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지 어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너무하십니다. 애죠? 아! 예! 아버지! 진짜 자살인 거면 한유라는 뭐 우리 성희 때문에 죽은 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성희는 어떻게 되는 건데? 보세요, 유서잖아요. 게임 오바지 이거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법 알려줘. 아무것도 주지도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재경 오빠? 근데 우리 집 어떻게 알았는데? 도민주 씨! 도민주 씨 안에 없어요!